체크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봐야 될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 유효, 환율 수혜주 긍정적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이 거의 이제는 1,400원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시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1,390원대 위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 부분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역시 전체적인 일단 방향성부터 보자면은 어제 뭐 코스피 지수 그래도 선방했지요. 미국 시장 하락에 비해서는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 저점에 한 2380포인트 정도로 나오는데 뭐 여전히 박스권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한2000 하단은 2360에서 상단은 2456, 한 100포인트 정도로 박스권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 지수의 큰폭 상승보다는 점진적인 뭐 완만한 상승 내지는 뭐 지금 종목별 업종별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환율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뭐 환율이 1390원 넘어가지고 곧 1400원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은 뭐 제가 항상 뭐 예측해드린 대로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고환율이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그렇다고 보면 환율 수혜주에서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환율 수혜주는 뭐 IT 쪽이 하고 이 IT 쪽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 뭐이 정도 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를 좀 본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차트 보시면은 어제 양봉을 만들어냈는데 3분기 실적이 현대차, 기아 좀 괜찮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역시 환율 수혜를 뭐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컨센서스 대비 약 영업이익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약10% 정도 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대차, 기아 이쪽 말고도 역시 뭐 삼성전자 좀 봐야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반도체 업황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그때도 역시 고 환율이 좀 많이 좀 올라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상당 부분 뭐한 1조 이상을 좀 벌어들인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은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제가 어제도 뭐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격에서는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 저가 메리트는 더 증가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물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투명 뭐 지금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는 있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가면서 퍼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좀 싸지는 구간에 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지금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퍼가 낮아진다면 더욱더 뭐 주식 매수에는 뭐 거리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현대모포조선 잠깐 보니까 이제 보니까 박스권 하단에 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전히 장기적인 실적 전망, 계약, 수주 뭐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들도 환율을 선박을 계약하면 달러로 이제 받기 때문에 환전을 하면 큰 차익이 남게 되겠죠. 결국에는 뭐 조선주들도 같이 범주에 넣어서 좀 우리 같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엮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환율에서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전력기기업체 유럽 등 해외에서 수주가 증가한다. 사실 송전업체 하면은 그동안은 북한 이슈가 나올 때만 봤던 거의 거래량이 좀 미진했던 종목군인데 최근 들어서는 에너지난과 맞물리면서 이런 업체들의 주가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전력 업체들은 솔직히 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식이죠. 어떻게 본다면 좀 전에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북한 이슈 관련 없으면 좀 움직이면 무거운 주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방어주적인 성격도 조금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역시 그 이유는 뭐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좀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빨라지고 있어가지고 전력망 투자가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등뭐 대규모 프로젝트도 좀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력망 수요는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은 노후 전력 설비와 이제 송전망 교체 등 전력 인프라 투자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국내 전력 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해외 수주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요. 역시 뭐 관련주를 보자면은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있는데 뭐 특히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주가 지난해 전체 수주에 지금 거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태양광 패널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쪽에서도 수주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는 이미 뭐 상당 부분 좀 올라 있죠. 그러나 최근에 뭐 주가 어느 정도 좀 조정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 보일 여지는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뭐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주가 뭐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가 또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는데 역시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라고 저 보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신규 수주가 전년 상반기 대비 약 70% 정도,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수주가 늘어나는 만큼 실적 개선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S일렉트릭 잠깐 보면은요. LS일렉트릭도 지금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일단 양봉을 조금 만들어내면서 쌍바닥에 대한 단기적으로 뭐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단기적인 매수도 구간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송전, 배전, 뭐 전력기기 뭐 이쪽에 계속적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송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 번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종목 넥센타이어입니다. 앞서 이 완성차 관련 주들은 이 고환율의 수혜주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타이어 주들도 요즘 들어서 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네, 지금 타이어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올해 좀 반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일단 북미 지역 판매가 지금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에 운임지수가 많이 상승하면서 실적에는 좀 안 좋았는데 운임지수 하락, 그 다음에 천연고무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또 엔데믹 전환으로 인해서 차량 운행이 정상화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타이어 마모가 좀 뭐 정상적으로 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타이어 교체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도 뭐 해외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도 소폭 상승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상승했는데 이제 박스권을 좀 탈피하는 움직임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었지요. 여기서 네. 이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권 탈피가 나온 만큼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정배열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9,430, 손절가는 7,03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넥센타이어 오늘장에서의 움직임은 지금 강박권 정도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8,230원에서 호가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들어서 시장이 좀 주춤할 때도 이 종목은 월간 기준 23%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향후에 업사이드 좀 더 남아있다. 9,430원 목표 주가로 설정됐고요. 손절가는 7,03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